6월 모의고사에서 선택 과목을 총평을 좀 해보면 미적분도 그렇고 확률통계도 그렇고 조금 독특한 게 이번에 기하든데 기하까지 선생님이 문제를 봤거든. 근데 기하는 조금 어려웠어. 문제 자체가 과거랑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복잡하게 나왔었는데 이 미적분은 일단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사항이 기존에 나왔던 4점짜리 유형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3도금 문제라든지 이것도 이제 자꾸 뭐 인터넷상에서 만들어내는 말인데 그냥 용어를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삼각함수하고 도형의 극한 문제 있잖아. 여기에 쓰이는 대표적인 꼼수적 기술로는 근사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게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약간은 논란의 소지를 남긴 게 30번 문제를 좀 이따가 풀겠지만 이 30번이 사실은 도형만 개입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적절한 근사적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문제 자체가. 근데 저거는 또 근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게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뭐 논란의 소지까지 갈 거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가 굉장히 도형에 박해요. 그러니까 도형이랑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거의 출제가 안 되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번까지는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많이 줄이기는 했어요. 저 등비급수 문제 도형 있잖아. 등비급수에 관련된 도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이제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발표하고 나서 9월 모의고사 작년에 2023년입니다. 학년도로 안 하고 연도로 얘기할게요. 23년 9월에 30번 문제가 굳이 얘기하면 이 삼각함수와 도함수 다음에 삼각함수 도형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분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였거든. 그런 문제도 이번에 그냥 아예 다 빠진 상태야. 문제 자체가. 그래서 도형에 관련된 비중을 확연하게 줄인다. 미적분에서는 그 기조가 이번 6월 모의고사면 범위가 적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거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던 얘기는 저 기조는 아마 당분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지나치게 도형적 성질이 연결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이제 도형의 성질을 무시하냐 그러면 도형은 없었지만 이번에 함수하고 연결돼 가지고 닮음비라든지 아니면 원주각에 대한 성질이라든지 이번에 쓰진 않았지만 그런 문제를 예고를 한 문제가 27번 정도에 보여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그래서 27번도요 이렇게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틀린 학생들이 꽤 돼요. 문제가 이것도 풀 때. 그리고 약간은 이제 특징적인 게 뭐가 하나 보여지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6월하고 9월하고 11월 통틀어서 문제를 지배했던 내용이 음함수 미분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게 도형하고 연결이 되건 어떤 부분이랑 연결이 되든지 간에 굉장히 음함수 미분. 그러니까 우리 이과 전용으로 하는 DYDX 요거 구하는 파트 있잖아. 다른 문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DYDT로 구한다든지 이게 많이 연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2024년에 학년도 아니고 연도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6월 모의고사부터 당장 던진 주제가 일단 역함수 미분이에요. 그게 이제 이번에 28번에 있었고 역함수 미분. 그래서 만약에 작년 같은 상황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 역함수 미분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 작년에는 11월 수능 같은 경우 역함수 미분에 관한 내용이 없었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26번에 있긴 했거든요. 근데 적분 베이스로 출제를 해서 그렇게 고난도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얘가 크게 많이 안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이 문제가 28번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이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9월 이후부터 전범위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적분에 관한 내용들이 적절히 버무려지겠죠. 여기서 이제 이과 적분은 뭐 치환 적분이라든지 부분 적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개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저런 것들은 그냥 앞으로 여름방학 거치면서 대비를 좀 잘 해나가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도형 문제가 좀 빠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다시 등장하면 어떡하냐라는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측면이 있다. 선택 과목에서는. 그리고 확률통계도 기출문제를 대량 갖다 썼어요. 문제 자체가. 거의 재작년 수능에 있었던 30번 문제하고 이번에 30번하고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지금 니네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선택과목을 출제하는 기조 자체가 지금 통일적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미적분 과목도 이제 네 번째 특징이야.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를 풀자고. 기존에 있었던 기출적인 요소 있잖아 얘들아. 기존에 있었던 기출 문제의 요소를 대거 갖다 쓰는 방식을 썼어요. 28번하고 30번하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 29번은 그럼 기출문제적인 요소가 없었냐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건 항상 있었던 주제고 굳이 연결을 좀 해주잖아, 얘들아. 그러면 요 28번 문제가 선생님이 지금 자료를 요렇게 된 거를 좀 드렸잖아, 얘들아. 6월 미적분 연계라고 돼 있는 거. 거기 위에다 번호도 써놨으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봐봐. 내가 니네한테 실통수 수업을 겨울에 하고 이제 이 미적분을 오랜만에 하는 건데 그 미적분 수업을 겨울에 내가 진행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지만 역함수의 미분법을 출제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었거든. 그게 X좌표를 함수로 보는 방법이라고 했었어. 근데 이번에 그거를 그대로 냈고요. 이 문제가 거기 1번, 내가 지금 준비한 프린트 1번에 보시면 2016학년도니까 꽤 오래전이죠. 2016학년도면 2015년입니다. 그럼 2015년이면 여러분들이 사실상 초등학생 정도 나이였을 거야, 아마 그때. 근데 그때는 가나형도 아니고 AB형 시절이었어, 얘들아. 이때 이제 수능을 A형, B형 이렇게 얘기했을 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21번 문제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15번 위치에 있었던 내용이었거든. 그거를 가지고 이번에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변형이 그 옆에 있었던 문제예요. 요것도 그 평가원 기출 문제였는데 요거는 그냥 선생님 책에 실려 있는 문항 번호 그대로 설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수업했던 내용만 잘 학습을 했으면 이번에 28번 문제가 크게 문제 없이 아마 풀렸을 거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 연결해서 좀 풀어 볼 거야. 그리고 30번 문제가 이번에 이제 제일 말이 많은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30번 문제도 이제 선생님 준비한 연계 기출 문항에 보면 3번 문제하고 그다음에 4번 문제하고 거기 출처는 다 써놨습니다. 2014학년도예요. 여기 써 있는 건 학년도입니다, 얘들아. 그럼 2014학년도니까 11월 수능이면 이게 2013년이거든. 그럼 지금으로부터 해수로 11년 전이에요. 그럼 11년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이번에 30번에 갖다 썼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썼거든요, 얘는. 이 3번 문제의 풀이의 정답이 이번에 30번 문제 풀이의 정답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를 안 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시험 문제가 만 72시간 정도가 지나가는 상태인데, 화요일 날 니네가 시험을 본 거니까, 오늘 금요일이고. 그래서 이게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이 4점짜리 문제들을 전부 다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방향은 맞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NJ에 관련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시간이 되면 기존에 있었던 기출 문제들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분석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라고 했고, 그 다음, 연도를 좀 넘나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최근 3개년, 5개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10년이 넘어가는 문제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겨울부터 쭉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랑 수업한 사람들은 다 기억이 날 거야. 근데 그 방향이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 쌤 생각에.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그냥 눈에 띄게 느껴질 정도로 기출 문제를 갖다 쓰는 경향이 짙습니다. 자, 미적분 딱 8개니까 그냥 천천히 풀어보지 뭐. 23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 얘들아. 23번에. 자, 23번 문제가 이거 수열의 극한에서 나온 문제인데 그래도 조금 신경은 썼지. 보통은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나오면 내가 공비를 차수로 보라고 얘기했었는데 보통은 공비가 1보다 큰 경우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하나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 얘들아. 3의 n승하고 2의 n승, 3의 n 더하기 1승하고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공비가 밑이 얼마인 놈이죠? 3인 놈이잖아. 얘는 얼마인 놈이고? 2인 놈이고. 그럼 이게 밑이 큰 놈을 차수가 큰 놈으로 봐라. 이렇게 수업한 적이 있단 말이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절대 값을 봐주는 거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개수의 비를 딱 때리니까 답이 얼마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된다. 저 지수를 n으로 맞추라고도 수업을 했을 거고. 근데 이게 분수로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분수로 나와도. 그럼 바로 물어볼게요. 공비가 뭐분의 1인 거랑 뭐분의 1인 게 보이지? 2분의 1, 3분의 1인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음수 공비는 아니고요. 그럼 여전히 큰 쪽으로 맞추는 거예요. 분수건 정수건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죠? 그럼 2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크니까 지수를 n으로 맞춰준 상태로 비교하면 답이 뭐분의 1분의? 2분의 1분의 1이 나와서 정답이 2가 된다. 그렇게 기본적인 것만 까먹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어차피 수열의 극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25번을 또 바로 해볼게요. 25번은 이제 급수에서 나온 문제인데 요것도 내가 그냥 항상 시험 문제에 전반기에는 들어간다고 예고한 바 있어, 얘들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급수가 무슨 염하면
수렴하면 이 급수가 얼마로 수렴하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고 저 앞에 시그마라는 기호만 리미트로 갈아버리면 이게 얼마로 수렴하게 된다? 0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것만 알면 크게 어려움 없이 풀리는 문제였죠. 근데 시그마 옆에 일반항이 뭐라고 써있죠 얘들아? 급수 옆에 일반항이? an- 어쩌고저쩌고 써있잖아. 그럼 이 일반항 자리가 an- 분모가 몇 차예요? 2차 2n제곱 더하기 1분의 분자가 3n제곱 마이너스 n이다.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씌워주면 급수의 수렴 성질에 따라서 답이 얼마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를 극한을 따로 계산해보면 얘가 뭐분의 뭐로 수렴하니까? 2분의 3. 리미트 an도 뭐분의 뭐가 돼야 된다? 2분의 3이 돼야 된다. 요 성질이고요. 마지막에 an제곱하고 2an의 극한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수렴값을 제곱해주면 뭐분의 뭐가 되지? 4분의 9가 되고 2배 하니까 더하기 3, 걔는 4분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더해주면 4분의 얼마가 된다? 21. 그래서 이거는 가벼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24번. 아까도 옆에 설명했지만 작년 한 해를 지배했던 문제가 음함수 미분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음함수 미분은 그냥 3점짜리 하나 측정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x 곱하기 사인에 몇 y라고 돼 있고 2y라고 돼 있고 조금 곱의 합성함수니까 미분하기 조금 짜증나죠. 근데 뒤에가 다행히 3x 그리고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넘겨버릴게요. 자, 음함수 미분만 바로 도와주면 될 것 같아. 아, 이 위에 좀 머콤마 뭐라 그랬니? 1,2분의 파이. 확인해 보시면 돼. 솔직히 이 문제를 좀 성의 있게 내려면 알파, 2분의 파이 이렇게 냈어도 괜찮거든, 사실은. 그럼 여기다가 2분의 파이 넣어주고 이 x가 얼만지를 계산하게 시키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냥 다 줬습니다. 3점짜리라 그런 건지. 근데 이 24번하고 27번이 같은 3점으로 보기는 참 애매하긴 해요. 요즘은 문제 자체가. 여튼 미분해보죠.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고? 1이고요. 사인의 몇 y가 2y. 곱의 미분하는 중이야.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일단 코사인이 겉함수 미분이고요. 속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리고 y를 x에 관해 미분한 거니까 뒤에다가 뭐라고? dy dx라고 써주는 요게 이제 음함수 미분의 핵심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x에 관해 미분하면 더하기 얼마가? 3은 0이 된다. 상수 미분하면 0 되는 건 똑같고요. 여기다가 내 눈에 보이는 x 대신에는 얼마를 넣어주고? 1을 넣어주고 돈 넣을 게 없는 거죠. 그 다음 y 대신에는 뭐분의 파이를? 2분의 파이. 사인 파이가 얼마죠? 0 되는 거고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의 네모가 되죠. 요 내가 구하는 답. 더하기 얼마가? 3이 0 돼야 된다. 그럼 네모는 뭐분의 3이다? 2분의 3. 답이 3번 되는 문제. 자, 요까지가 이제 진짜 그냥 이 3점짜리, 2점짜리 그런 문제로 보여지고 26번부터 이제 조금씩 옵니다. 굳이 이번 시험에서 도형 문제에 관한 흔적을 찾자면 도형이 아니라 정확히 다 이제 함수인데 사실은 다 함수예요. 26번하고 27번 두 개에서 이제 뭔가 도형적 성질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도형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게 삼각형의 넓이면 그냥 좌표들 구해가지고 길이들 구해서 곱하면 되는 정도니까 예전처럼 뭐 원주각의 성질이라든지 중선정리라든지 혹은 작년까지만 해도 뭐 사인 코사인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약화된 시험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6번에 이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을 출제하려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 지금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 맞죠 얘들아? 얘가 2의 x 제곱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 여기가 0, 아 원점 지나냐?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생긴 거 맞죠? 요 상태에서 여기에 y는 뭐가 지나가고 얘들아? ot가 하나 지나가고 또 y는 뭐가 지나가요? t. 이렇게 해서 만나는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여기서 내린 무슨 선에 바라고? 수선에 바라고 이렇게 연결하면 무슨 각형이 나와? 저거 넓이를 그냥 st라고 하자 이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딴 거 필요 없고요. 요 점하고 요 점의 무슨 좌표를 얘들아? x좌표를 구해주면 돼 그냥. 이 문제가 이번 공통과목의 최대 논란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냥 12번하고 문제 푸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이번에 12번 극한. 뭐 이거 요기 두 배가 뭐 이건가 뭐 이거 계산하는 거 내 세상에 이런 문제 내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이거 출제자 잡아다 죽여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근데 그냥 그거하고 문제 똑같아요. 그냥 y좌표 가지고 잡아가지고 푸는 문제. 자, 그럼 요게 첫 번째 몇 t가 되는 얘들아? ot. 그럼 2의 x 제곱승이 1 더하기 몇 t가 되고 ot x좌표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ln 취하면 x제곱이 ln에
OT 더하기 1 이렇게 적을게요. 그 중에 양수인근이니까 여기다 뭐 씌워주면 돼? 루트. 그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럼 여기는 또 바보가 아니면 따로 계산할 게 아니라 OT가 뭘로만 바뀐 거니까 T로만 바뀐 거니까 이 자리 OT 자리만 T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루트에 ln에 뭐 더하기? T 더하기 1이다.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 ST 그냥 바로 구하러 가겠습니다. 밑변의 길이 뭐 분의 1이고? 일단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이고 자 얘를 높이로 봐도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밑변의 길이가 요건데 그거는 그냥 이 점의 y좌표랑 똑같으니까 밑변의 길이는 몇 t? 5t. 높이가 이제 내가 구한 이 둘의 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루트 ln에 5t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ln에 t 더하기 1 그냥 요렇게 들어가는 문제. 여기서 이제 내신 중독자들은 유리화하죠. 여기서 유리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정형일 때 유리화하는 거고 이번에 계산이 좀 겹친다고 느끼는 게 30번 문제가 이런 똑같은 연산을 합니다. 30번 문제가 좀 이따 풀겠지만 자 근데 요걸 그냥은 뭐 계산이 안 되나 봐. 그래서 뭘로 나누래요 문제가? t 루트 t. 그럼 잠깐만 들어줘. 여기를 t 루트 t로 나누는데 어차피 리미트하고 t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는 거니까 이 t 루트 t 중에 요 t 하나하고 요거 하나는 지워지면 되는 거고 그럼 남는 게 이제 뭐분의 뭐만 남고요. 여기도 루트고 여기도 루트니까 이게 유리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를 이렇게 루트 루트 크게 써서 이 안에 뭐로 t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 가까이 그냥 수렴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그 함수의 극한꼴이죠. 여기서 이제 흔들리는 사람들은 기출 문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교과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이건 얼마가 나오고 얘들아 루트 5 마이너스 1이다. 그냥 애누리 없이 이게 답으로 있습니다. 몇 번이야? 2번 그런 문제. 그 다음에 27번 문제부터가 이제 그 뭐 굳이 이제 할 말이 있는 쪽이잖아. 자, 잘 보세요. 항상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시험인 거거든.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되게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가 같은 실수를 매번 하는 얘기인데 이번에 만약에 뭔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같은 실수를 9월에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1월에 가서 이제 제일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죠. 터질 거면 지금 터지는 게 맞는 거예요. 터질 거면 이 얘기를 이제 시험 전에도 내가 했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길 거면 지금 생겨야 된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봉합이 됐고 9월 갔더니 기분 좋았다가 11월 가서 제대로 싸버리면 그게 최악이 되는 거거든. 알아듣겠지?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N생들 아닙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대 잘 봤다고 들뜨지 말고 못 봤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번 시험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걸 정확히 인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27번에 기존 문제에 가장 가까운 성격인데 발문비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발문비. 이거 이제 막 길이 구하고 해가지고 문제에 상처 준 사람 많았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미분 베이스의 문제죠. 자 A가 뭐보다 크다고 돼 있고 1보다 크다고 돼 있고 상수래요. 상수 숫자. 그럼 A는 이제 내가 구할 수 있는 값이란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보는 거야 문제가. 자 실수 t가 0보다 큰 쪽에서만 봐야 된다. 요 상황에서 지수함수 하나를 주는데 y는 뭐의 x승이야 얘들아? a의 x승. 아 a가 1보다 크다는 말은 괜히 준 게 아니고 이런 증가한다 이 말 때문에 준 것 같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위에 한 점을 양수해서 잡아라. 그럼 t 콤마 뭐라고 보면 된다는 거야? a의 t승. 요 점을 a라고 한 거 맞나요? 그럼 요 점에서 일단 무슨 선을 그리는데 접선. 주제는 이 접선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접선의 수직인 굳이 이제 전문 용어를 쓰면 뭐가 되는 거죠? 법선이죠. 그래서 이 법선이 여기 있는 x축하고 만나는 점 여기를 뭐라고 하자는 거고? b라고 하자는 거고 그 다음 y축이랑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그럼 이제 이거 한번 구해보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 y-a의 t승은 요거 t에 관해 바로 미분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나? a의 t승 ln a. 근데 그건 접선의 기울기고 거기에 수직이 돼야 되니까 얘를 역수의 부호반대 뒤집고 부호반대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다 적어주고 a의 무슨 승? t승 ln a. 그리고 x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t.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에 여기 x축과의 교점 귀찮지만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누구 대신에 0 넣으면 되는 거야? y 대신에 여기다가 이렇게 0을 넣어주면 자 얘를 여기다가 곱하니까 얘들아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얘까지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나오는 거지? 비점이 불러봐봐. 뭐 더하기? t 더하기 a의 2t승 곱하기 ln a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Y절편, 이건 누구 대신에 0넣으면 되는 거죠? X 대신에. 그럼 여기다 0넣으니까 또 이게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 A의 T승 ln A분의 T 더하기 A의 T승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문제가 마지막 질문을 어떻게 날렸냐 하면 리미트 누가 어디로 가죠? 미분이네요. T가 얼마일 때? 1일 때가 무슨 대를 갖는다? 최대 뭐가요? 그러니까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AB라는 길이 분의 AC라는 길이. 그러니까 다시 표현해 주면 요 길이 분의 요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식을 그냥 LT라고 한번 해보잖아 얘들아. LT? 그럼 이 LT라는 게 어떤 T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지. 이거가 T는 어디에서? 1에서 무슨 대를 갖는다 얘들아. 최대. 요것도 자주 쓰이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좀 해봐 얘들아. 이게 어떤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실수라는 말까지는 필요 없지만 이 정의된 실수 중간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갖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함수 ft가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 말은 f'a가 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봐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최대를 구하면 여기잖아. 그럼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야. 모든 실수. 그러면 모든 실수란 얘기는 이 x축 전체에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인데 그 함수가 x는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만약에. 그러면 딴 데는 모르겠지만 1 모양에서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요 1에서 최소를 갖게 되고 그 이외의 나머지 점에서는 얘보다는 낮은 경우가 없다는 거죠. 즉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가 최소값을 가지면 그 점은 무조건 극소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반대로 그럼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점은 뭐가 돼야 된다? 극대가 돼야 된다. 근데 그게 경계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약속된 함수죠? 양수. 양수면은 오른쪽은 다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경계인 0이 아니라 1에서 무슨 대를 갖는다? 최대. 그럼 거기에서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극대로 생겼다. 이런 얘기라고. 괜찮겠지? 그리고 아마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을 거거든요. 따라서 내가 지금 LT라고 이름을 붙인 함수를 미분한 다음 얼마를 넣어주면 얘들아? 1을 넣어주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 설명이라고. 괜찮겠죠? 그럼 이제 요 식을 얼마나 최단 시간에 세우느냐가 중요한 건데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얘하고 얘하고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거리를 구하는 거죠. 0, 이거 두 점 사이 거리. 굉장히 튼튼한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몸이 상당히 튼튼하다.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했을 텐데 내가 아까 여기 설명했지만 이제 닮은 비.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면 들어봐 얘들아. 이 전체 길이를 우리가 맞먹으면 구할 수는 있지 않니 얘들아? 근데 그 전체 길이 구할 거 없이 걔를 네모라고 해봐. 전체 길이를 뭐라고 해보자고? 네모. 그러면 AC라는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것 같아? AC라는 길이는? AC라는 길이. 이 네모라는 길이에다가 요고 대 요고가 몇 대 몇인지만 나오면 알아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M 대 얼마라고 하면 얘들아? N이라고 하면 이 AC라는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뭐 곱하기? 네모 곱하기. 뭐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M 더하기 N분의 M. 어? M.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맞죠? AC니까. 예. 뭐 잘못했어? 됐지? 이게 전체 비율, 이게 해당되는 비율. 그리고 전체 길이를 쪼개 먹는다 이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A, 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진짜 대답만 해봐. 네모 곱하기 M 더하기 N분의.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질문을 일부러 나눗셈으로 날린 거니까 요렇게 요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거 요거 약분되고 이거 이거 약분되니까 결론은 몇 대 몇인지만 알면 되는 거라고.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발상은요 오히려 공통과목에서 많이 있었던 발상이에요. 저 발상은. 그러니까 저거를 또 일부만 구해가지고 나는 계산을 요령 있게 했다 그걸로 좋아할 일이 아니야. 닮은 비로 그냥 끝냈어야 되는 거야. 알아들었냐 무슨 말인지? 저렇게 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럼 봐봐. 그럼 나는 요거 대 요거만 그냥 구하면 되는 거야. 괜찮지? 근데 그것도 여기다 무슨 선의 발을 내리면 순의 발을 내려서 요렇게 자르고 요기 요기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면 요 길이 대 요 길이로 대체해도 되는 겁니다. 혹은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대체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고 보니까 되게 예쁘게 쪼개져 있는 식이야. 잘 보면 여기가 지금 X좌표가 굳이 얘기하면 얼마입니까? T. 그럼 요 길이가 T란 얘기거든요. 그 다음 요 길이는 요거에서 요거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없어지고 여기가 A의 몇 T승? ET승 LN A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뭐분의 뭐니까 얘들아, N분의 M이니까 N분의 M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비율 관계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요 길이분의 요 길이를 써도 괜찮다 이거지. 따라서 무슨 T는 얘들아? LT는 불러줘. A ET승 LN A 분의 T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거 이제 뭐하고? 얼마 넣으면? 1 넣으면 얼마 된다? 0 된다. 그러니까 이거 목숨이 분 출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건 숫자입니다. 요거 괜히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LN 뭐 분의 얘들아? 이거는 놔두시고 A의 몇 T 승분의? ET 승분의 T 요것만 미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지? 미분해봐. 자, 분모 제곱분의 A의 4T 승분의, 어차피 이것도 약분은 되지만 그다음 위에 거 미분하면 얼마고? 1. 아래 거 그대로 A의 2T승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T, 아래 거 미분하면 A의 2T승 곱하기 2까지가 겉미분 속미분, 그리고 뒤에 LNA가 붙게 된다. 괜찮죠? 요따 얼마 넣어주면? 1 넣어주면 여기 1 넣고 여기 1, 아 잠깐만 1 넣기 전에 여기 몇 T승 되고요? 2T승. 그럼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는 거 인정하죠? 여기다 1 넣어주면 되는 거 맞지? 듣고 있냐? 뭐 잘못한 거 없잖아. 그럼 1 넣으면 A 무슨 곱분의 제곱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LNA 곱하기 LNA분의 1. 요게 얼마가 돼야 된다? 0. 근데 지금 이 분모에 깔린 게 절대 0은 아니지 않겠어? 그럼 전체가 0이면 분자가 0이란 얘기인 거 맞죠? 그러니까 LNA가 뭐분의 1이 나오고? 2분의 1. A는 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몇 번이었어요? 2번. 요즘 28번이 더 어렵냐 30번이 더 어렵냐에 대한 논란이 좀 붙어있는 상태잖아, 작년 9월 이후부터. 근데 이번 시험지는 굳이 얘기한다면 30번이 좀 더 계산이 복잡하고 28번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면은 되게 익숙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생각이 안 들었으면은 그만큼 기출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야. 자, 28번 일단 해볼게. 역함수 미분법을 출제하고 싶었는데 내가 수업할 때 많이 얘기했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지만 역함수의 표현법을 나타내는 방법이 y좌표를 t라고 했을 때 그때 x좌표를 gt라고 잡으면 원함수 f에다가 gt를 넣으면 봐봐 잠깐 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이렇게 생겼어. 이게 y는 fx야. 근데 이 fx가 y는 t랑 만나는 점 중에서 가장 얘 작은 점이라고 그랬지, 얘는. 가장 큰 점이라고 해보자. 여기를 GT라고 해주는 거야, 여기를. 이건 내가 공통과목에서도 많이 풀어드렸었어, 너희한테. 두 문제인가 했던 기억이나, 주특기 과정에서. 그럼 얘를 여기다 넣으면 Y 값 T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F에 무슨 T가 얘들아? GT가 뭐가 나온다? T. 그래서 이게 분명히 얘가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역함수는 없지만 이렇게 약속을 하면 역함수 표현이 나오게 된다고 그랬고, 이거 미분하면 역함수 미분법을 출제하는 방식이 되죠. 알겠지? 요거 요 얘기 분명히 내가 니네한테 해서 보냈었는데 그게 나온 거야 이번에 28번에. 개인적으로는 참 기분은 좋았다. 개인적으로는 가르친 게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시험 전에도 얘기했잖아. 나는 이런 걸 니네한테 가르쳤었는데 기억나니? 그러면 니네가 학원을 그만둔다고. 근데 나왔어. 함수 fx가, 야 이것도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총평할 때도 얘기했는데 자꾸 내신같이 바뀌는 것 같아요, 수능시험이. 이게요, 잘 보면 x-a라는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x-a를 없애는 방법이 x 대신에 뭘 넣는 거죠? x 더하기 a를 넣으면요, 구간도 0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원래 그 함수였을 거야. 근데 일부러 이동시켜준 거야, 이거. 그래서 나는 진짜 이거 보자마자, 들어봐. 얘부터 먼저 구했어, 얘들아. 예. x 대신에 그냥 뭐 더하기 a를 넣었다고? x 더하기 a. 그럼 내 눈에 보이는 x는 다 x 더하기 a로 갈아치우면 됩니다. 그럼 위에는 식이 뭘로 바뀌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 2의 x 더하기 a승. 여기 바뀌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여기가 편해져요. 이게 x가 0보다로 바뀌게 되지. x 대신에 x 더하기 a를 넣으니까. 그럼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는 0보다 작다로 바뀌게 되고. 맞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2의 2a승 x 이렇게 바뀌어. 괜찮지? 그럼 이게 이렇게 보면 바로 느낌이 와. 직선이구나 이거. 직선.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구나. 지수니까. 그리고 뒤에 더하기 뭐에? 4의
2 이거야? 4에 4 2에 8은 이렇게 되는 거야. Y절편도 어쨌든 양수구나. Y절편도 괜찮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는 좀 그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상태로 그리는 게 훨씬 편해요. 니네가 알다시피 일단 이거 못 그리면 또라이 새끼고요. 이거 못 그리면 그려볼게요. 나중에 여기다 다시 한번 이쁘게 그릴 거예요. 자, 0넣으면 얼마 나와? 0넣으면 양수인가 봐. 4 곱하기 뭐에 8은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1차 함수가 된다.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넣으면 얘가 남는데 여기다가도 0 넣으면 4, 0 넣으니까 2에 8, 연속이군요. 연속이야.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뭘 해봐야 돼? 미분해봐야 돼. 또 이번 시험지의 특징, 30번을 제외하고 28번, 29번 문제가 전부 다 곡선의 개형에 관한 질문이야. 다 그래프를 그리면 좀 편해. 알겠지? 근데 두 번째, 변곡점에 대한 질문은 또 아무데도 없어. 변곡점에 대한 질문은 28번도 29번에도 없어요. 따라서 적분 쪽하고 변곡점에 관한 질문은 작년 수능 30번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학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알겠지? 도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언급했던 부분들에 대한 학습을 조금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미분해 볼게요. 그리기 위해서인데 이것도 내가 수업할 때 너네한테 귀찮을 정도로 얘기했었을걸. 지수함수하고 제3자 함수가 곱해진 거에 대한 미분은 무조건 지수는 차렷하고 가만히 있고요. 이 괄호 안에 원함수하고 도함수의 합을 적어주면 된다. 그럼 요거 그냥 미분하기 위해서 전개를 좀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몇 x? 4x 더하기 4.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4. 요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잠깐만 봐볼게요. 어차피 얘는 항상 양수니까 여기만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무슨가 하는. 그 다음 이과의 특권이죠. 점근선 조사를 좀 해보자고. 자, 얘가 가만 보면 어차피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 지수 함수 이렇게 생겼고 맞지? 그럼 x가 무슨 대로 가면? 무한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어디로 가? 무한대. 근데 x가 어디로 가면? 음에 무한대. 얘는 어디로 가죠? 0으로 가고요. 얘가 무한대. 근데 지수하고 다항식이 싸우면 무조건 지수가 이기고 로그랑 다항식이 싸우면 무조건 다항식이 이기고 지수랑 로그가 싸우면 무조건 지수가 이긴다. 그래서 지수, 다항식, 로그 이 순서로 점근선을 잡아라. 강의 한 바 있고. 괜찮지?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러니까 얘를 무시하고 원래 풀사이즈로 그리면 0에서 무슨 대를 찍고 극대, 2에서 극소. 근데 거기서 0 함수가 여기다 이 넣어봐. 0 나오지. 이것도 A가 없으니까 편한 거야. 이게 A가 없으니까 편한 거야.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맞죠? 이 상태로 미분 불가능한 게 그럼 확정이 됐군요.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었다.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아마 못 그린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봐봐 봐봐 진짜 봐줘야 돼. 여기서 할 일이 이거는 내가 지금 얘를 그린 거지 얘들아. 근데 원래 질문은 이거였죠.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이 뭐예요? x축의 방향으로 다시 a만큼. 그럼 여기가 뭐가 되고 a, 여기가 a 더하기 2가 된다. 요 변화밖에 없는 거야. 괜찮겠어?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요렇게 그려지게 된다 이거지. 됐냐? 여기가 얼마라고? A, 여기가 A 더하기 2. 괜찮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짜 괜찮은 거 맞지? 자, 마무리할게. 이 상태에서 봐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Y는 누구를 깔짝깔짝 움직여? T를 움직여. 이게 FX야. 여기에 Y는 T를 깔짝깔짝 움직여.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들어봐 들어봐 이러면 몇 번 만나? Y는 T가 이러면 세 번. 그럼 이 세 개 중에 제일 어떤 거? 작은 거. 밑줄 칩니다. 자, fx equal t를 만족하는 근, 근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근 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자, 그럼 고개 들어줄까? 이 경우면 여기가 gt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부터 움직이면은 얘는 몇 번밖에 안 만나니까 한 번. 여기가 gt, ft가 그냥 f inverse t가 곧 gt가 되는 거야. 근데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여기 그냥 gt 이렇게 하면 여기가 gt. 이렇게 하는 순간 몇 번 만나? 세 번. 그래도 여기가 gt. 그런데 요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GT. 근데 이거보다 살짝 더 어떻게 되면? 올라가면 갑자기 여기가 GT가 돼서 GT가 이 X좌표를 쭉 쫓아오다가 팡 하고 튀는 거죠. 그럼 X좌표가 순간적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야. 거기가 불연속인 상황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됐냐? 자, 요거 말을 좀 바꿔볼게. 지금 얘가 무슨 값을 GT라고 했죠? X좌표 중에 최소, 최대가 GT면 어디가 불연속이 되게요?
최대가 G팀이야. 최대가 G팀이야. 자, 여기 때, 여기일 때다가 딱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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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 GT, GT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그때는 T가 얼마일 때? 0일 때가 불연속일 텐데, 이 문제는 최소라고 잡아서 여기일 때가 불연속이 되는 거 맞죠? 그게 얼마가 된다? 12. 이렇게 된다. 근데 아까 여기가 뭐였더라, 얘들아? 여기가? 4에. 2의 A승. 그게 얼마가 된다? 12. 그래서 2의 무슨 승이? A승이 3이다. 즉 굳이 A를 구하면 LN은 3이다.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야. 괜찮아?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 없을 거야 여기까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혼란을 주려고 시도는 해. 그러니까 귀여워. 질문 자체가 상당히 큐티합니다. 보세요. 자, 이럴 때 G'을 구하래. 그럼 내 얘기 좀 들어줄래? 방금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낸 사실이 뭐냐 하면 이 F에다가 X좌표 무슨 T를 넣으면 얘들아? GT를 넣으면 F에다가 무슨 T를 넣으면? GT를 넣으면 이게 뭐가 된다? T가 된다. 근데 문제 질문은 뭐 프라임에? 자, 그럼 일단 얘를 미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양변 T에 관해. 괜찮죠? 그럼 미분해봐. F 프라임에 GT 그리고 G 프라임에 T는 얼만데? 1. 지금 나한테 필요한 뭐 프라임 T가? G' T가 이거 항상 원함수 미분으로 대체하는 거니까 무슨 프라임에? F' 프라임에 무슨 T? GT분의 1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에서 질문이 뭐였는지 나한테 불러줘. 얼른 G'에 F에 A 더하기 6. 자, 요거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 G라는 함수 안에는 뭐가 들어가죠? Y값이 들어가죠. Y값. G라는 함수 안에 정의역은 누가 들어간다고? Y값. Y값이 들어간다고. 맞지? 그러면 얘가 지금 무슨 값인 거야? Y값인 거야. F의 A 더하기 6이 Y값인 거야. 근데 그건 당연히 Y값이죠. 함수값이니까. 지금 알아들었어? 어. 그 다음 여기는 또 G'에 F의 뭐 더하기 뭐?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잘 들어야 돼. 하나씩 해석을 해드릴게. 얘부터 해석을 해야 좀 편할 거야. F의 뭐 더하기 뭐는? A 더하기 2라는 Y값은 어디냐 하면 A 더하기 2일 때 읽어보면 되잖아. 그럼 A 더하기 2일 때 얼마가 나와? 0이야, 0.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고? 0. 그럼 무슨 프라임 0인데? G 프라임 0인데 그럼 G 프라임 얼마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다 T 대신에 0을 넣는 게 아니야, 지금. 지금 내 말 알아듣냐? 여기 잠깐 식을 써놓자. 뭐 프라임에? G 프라임에 F에 A 더하기 2라는 건 여기다가 F에 뭘 넣는 거야? A 더하기 2. 그럼 여기도 뭘 넣어야 돼, 여기? F에 A 더하기 2를 넣어야 돼. 맞지? 맞지? 그럼 무슨 프라임에? F 프라임에 얘로 대체할 거라고 이 개 같은 것들아. F 프라임 G에 F에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긴 하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F에 지금 이게 알아듣나요? 아? T 대신에 F에 A 더하기 2를 넣었다고. 그리고 분의 1이 되는 거야. 맞지? 여기서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 들어? G하고 F하고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오니까 그냥 얘가 쏙 튀어나오는 거야. 그럼 니네 인생도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안 나온다고 이거는. 이게 뜻이 뭐냐 하면 잘 봐봐. F에 뭐 더하기 2가? A 더하기 2가 얼만데? 0, 0. 0. 그럼 G 얼마? 0. 아, 엄마. 얘네 못 알아들어. 맞아, 이거? 이거 맞지? 그리고 여기에 무슨 프라임?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건데 일단 F에 뭐 더하기 2가? 0. 저 계산해 보니까 그럼 뭐 0이 필요하냐고? G0이 필요하다. 근데 G0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F에다가 Y 대신에 뭘 그렸을 때? 0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 중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여기. 그렇게 찾아내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고. 그거는 괜찮아. 질문 자체가. 알겠어요? 아, 지금 이해가 됐어? 그럼 여기가 얼만지를 또 구하는 또라이 새끼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뭘 구해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맞지? 근데 이게 지금 몇 차 함수니까? 1차. 미분하면 그냥 문제 써있는 얘가 기울기지 않겠어? 됐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답은 뭐냐고요? 2에 2A승 분의 1이 들어가야 된다고. 요 분자에. 듣고 있니? 2에 몇 A승 분의 1. 근데 요것도 맘먹으면 숫자로 계산할 수 있어. 알겠지? 근데 요 분모는 또 잘 봐. 분모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 F에 뭐 더하기 6이 들어가 있어.
그럼 여기도 뭘 넣어야 돼? F에 A 더하기 U. 그럼 여기도 뭘 넣어야 돼? 그럼 어쨌든 여기도 분의 1인 거 인정하죠? 그리고 무슨 프라임? F 프라임에 G에 다시 뭘 넣어야 되냐고. F에 A 더하기 6을 넣어야 된다. 이 괄호가 맞으면 안 맞아. 하나, 둘, 안 맞잖아. 셋,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요것도 아까처럼 따지면 요거는 쏙 튀어나오는 게 맞아. 왜 그러냐 하면 A 더하기 6이 어디죠? 어쨌든 얘보단 오른쪽이죠. 그럼 A 더하기 6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 알아듣고 있구나. 이게 만약에 F에 뭐 더하기 6이면 여기가 뭐 더하기 6인데 이해가 된 거죠? 그럼 F에 A 더하기 6이 G 안에 들어가면 이 세 개 중에 제일 어떤 거? 작은 거. 그럼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맞아 안 맞아? 그럼 A 더하기 6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기보다 넘어가? 넘어가 안 넘어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요거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알아들었니? 넘어가냐고. 어떻게 알아? 1이 없다니. 아, 너 이 새끼 쳐 맞으려고 저 새끼 진짜. 답에 1이 없대. 답에 1이 없대. 잘했어. 아주 잘했어. 함수식 나와 있지? 뭐 더하기 6을 넣자고? A 더하기 6을 넣어보면 되잖아. 어? A 더하기 6을. 그러면 저 함수값을 넘어가는지를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여기다 얼마 넣으면 되는 건데? 아니지. 이게 A 더하기 6 넣으면 되는 거지. 아, 나 이거 바꿔놔서 그래. 그거 다 넣기 귀찮아가지고. 여기다 6 넣는다? 그럼 뭐 곱하기? 16 곱하기 뭐 되는데? 2에 A 더하기 6승 맞아? 그럼 얘가 이 아까 얘기했던 이거보다 훨씬 크지, 이 사람들아. 훨씬 크지. 아니 얘보다 얘가 크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됐죠? 그럼 A 더하기 6은 대충 6이 있겠지라. 됐어? 그럼 다시 얘기할게. 이게 뭔데 이게? 이게 이름이. F의 A 더하기 6. 그때 만나는 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뭐 더하기 6? A 더하기 6. 그럼 G의 F의 A 더하기 6은 A 더하기 6이라고. G의 네모는 네모를 그려서 만나는 X좌표를 뜻하는 거다. 근데 그 네모가 F의 뭐 더하기 6이었다? A 더하기 6. 이거 일부러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이것도 대충 넘어간 애들이 있을까봐. 하면 되겠지 뭐. 그게 아니라고. 아시겠소? 그럼 여기가 이거라고. 이거. 그거일 때 만나는 점이 꼴랑 몇 개니까. 한 개. 여기까지가 뭐 더하기 6이 나오냐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식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고. F 프라임에 A 더하기 6분의 1이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괜찮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번 마지막 연산이 들어오는 거야. 이제 원래 함수를 좀 니네가 불러주면 돼, 얘들아. 그 원래 함수를 뭐하고? 미분하고 뭐 더하기 6을? A 더하기 6을 넣어주면 돼. 그거를 또 여기다가 한 다음에 저 옮겨가지고 넣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 차이 얼마 안 나니까 미분하세요, 그냥. 알겠어요? 거기 함수가 뭐예요? FX의 오른쪽 함수가 뭐냐고? 뭐? 아니 그냥 거기 A 써있어서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런다. 너 씨 네 맘대로 막 자꾸 판단하고 진짜 너 좀 있으면 너 아가리 찢는다 진짜. 자 그거 어떻게 되니? X-A 마이너스 2의 제곱 2의 X승 이거 맞아? 그럼 요거 가만히 있고 이거랑 도함수 미분 됐지? 그럼 뭐예요 X승? 2의 X승 요 그대로 쓰고 더하기 요거 미분 합성함수 미분하면 돼. 2에 x-a-2 속미분 하면 1이고 여기다가 뭐 더하기 6을 넣어라. a 더하기 6. 알아들었죠? 그럼 a 더하기 6 넣으면 어떻게 돼? 4제곱. a 더하기 6 넣으면 4지. 그럼 16에다가 8 더하니까 얼마 되는 거야? 24. 그럼 여기가 뭐야? 24. 2에 a 더하기 6승분의 1. 이렇게 된다고. 됐어?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봐봐. 2에 몇 a 승분해? 2a 승분해.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 24에 2에 A승 2에 6승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 하나 지워지는데 이게 또 얼만지를 알고 있어? 3. 이렇게 하니까 답이 8 2에 6승 몇 번이야? 이렇게 되는 문제였다. 28번하고 29번 두 문제를 보면 자꾸 미적분이 수투화 되는 것 같아. 쌤 생각에 다음과 같은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 공통과목에 보통 5번이나 6번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기본 문제야. 어떤 함수 FX가 분기형 함수로 갈라지는데
한쪽은 x제곱이고 경계가 2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ax 더하기 b라고 붙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문제가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도록 a값과 b값을 구해서 곱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첫 번째 풀이는 못 푸는 사람 없죠. 그냥 몸만 튼튼해도 풀려. 자, 이것도 2차 함수, 이것도 1차 형태의 함수니까 둘 다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야. 그럼 여기다 얼마를 넣어 처음에? 2. 그럼 4가 나오고 여기다 2 넣으면 어떻게 되죠? 2a 더하기 b. 문자 두 개니까 식도 두 개 나오면 좋겠죠? 두 번째가 얘를 미분하면 몇 x가 되고? 2x. 곧다 2 넣으니까 얼마 나오지? 4.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그래서 a는 4고 여기다 4 넣으면 b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렇게 푸는 게 1번. 요 방식대로 이번에 29번을 풀면 지옥으로 가죠. 이 방식대로 풀면. 그래서 내가 항상 이 문제를 니네한테 설명할 때 귀찮다라는 전제를 달면서 나중에 이렇게 안 배워놓으면은 작살날 일이 생길 거다라는 게 딱 이번 화요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도 미적분에서. 그럼 얘를 어떻게 내가 풀라고 강조했었냐 하면 요 x제곱을 일단 그려. 이렇게 되지. 자, 일단 이게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무슨 속이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돼. 그럼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이 얘들아 첫 번째 이렇게 생겼다고 쳐. 그럼 어디를 2로 잡아야 이게 연속이 되는 거죠? 2는 사실은 결정이 돼 있는데 여기가 2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가 2 콤마 얼마가 되니까? 4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여기가 괜찮지? 그럼 이 그림에 따르면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불연속인 함수인 게 보이죠? 근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만약에 이런 식으로 ax 더하기 b가 지나가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가 돼야 돼. 선생님 여기가 2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가 0이니까요.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뾰족한 상황이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항상 너네한테 수업했던 게 요 2차 함수에 이 직선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둘이 접선 관계면은 혹은 얘도 곡선 얘도 곡선이면은 공통 접선을 갖는 관계면 미분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1차 형태의 함수니까 결론적으로 그래프의 상황이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 좀 뭐 콤마 뭐에서 2 콤마 4에서 ax 더하기 b가 뭐 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게 부드러운 함수가 된다. 요발상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역시 수학2로 개념을 잡았고 이런 유사한 문제는 미적분과 수학2를 구분하지 않고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상태라 굳이 이 문제는 샘플인 기출문항을 따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문제 자체를 가지고 니네한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자, 풀이를 두 가지로 보여드릴 테니까 봐봐. 첫 번째, 내가 강조했던 그래프적인 관점이야.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풀어보면, 자, 문제 좀 읽어줘 얘들아 선생님한테. fx가 일단 나와 있죠. 식이 뭐 분의 1에? 3분의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자, 여기가 이과 문제인 이유죠. 자연 로그가 들어가서 ln의 1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함수 gx를 분계형 함수로 만들어서 경계가 뭐가 되는 거죠? b가 됩니다. 경계도 b가 돼요. x가 b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x가 b보다 작을 때. 자, 여기는 뭐가 들어오고? fx 그냥. 그러니까 오른쪽은 fx를 그냥 그리는 거야. b를 어디로 잡느냐가 중요하겠지. 그 다음에 왼쪽은 마이너스 f에 x 마이너스 c라고 돼 있는데 여기 개입되어 있는 상수 bc가 b하고 c가 둘 다 무슨 수래요? 양수. 이것 때문에 문제질이 현격하게 낮아진 느낌은 있어요, 사실. 이게 부호를 안정해줬으면 B값들의 합을 구하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튼 BC는 양수라고 나와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그냥 5등급 정도 선에서 애들이 문제를 푼다. 그러면 첫 번째 풀이 방법대로 여기도 얼마 넣고? B. 그럼 FB하고 여기도 B는 어떻게 돼? 자, 마이너스 F에 B-C가 같다. 조금 머리 쓴다고 넘겨서 더하면 0이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미분에서 무슨 프라임 B? 자, 그리고 다행히 이게 미분하면 속미분이 1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더하기 f'의 뭐 마이너스? b-c 역시 0이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푼 학생이 있을 거냐? 첫 번째, 여기다 얼마를 넣어? b를 넣어. 거의 뭐 지옥 속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더하기 c? b-c를 넣고 아, 이번에도 곱셈 공식이군 이러면 이제 인생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걸로 만약에 풀리는 문제라면 절대 29번에 주지 않았겠지. 혹시나 이렇게 해서도 감당 가능한 계산이었다면 맥스 나올 수 있는 번호가 26, 7번이에요. 만약에 계산으로 굳이 끌고 간다면. 그럼 이 문제는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뭘로? 그래프를 그려서 개입을 시켜보자. 그러면 또 28번하고 문제 궤적이 똑같이 가. 얘를 일단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 이것 때문에 그릴 수 있는가? 저 A는 어차피 무슨 이동에 불과하죠? 평행이동, 즉 곡선의 개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래서 난이도가 내려가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떤 함수인지 알아보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미분을 해서 증가감소, 극대극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거다. 아마 과거 유형 같으면 여기에 제시된 함수가 합성함수였을 거야. 그래서 저 합성함수를 N축을 이용하건 아니면 자연방으로 구하건 곡선의 개형을 대충 그리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 합성함수나 삼각함수 도형에 관련된 극한 문제가 완전히 배제되는 상태다. 작년 9월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 강남바닥, 대치동바닥에서 강의했던 여러 가지 도형을 다루는 기술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상위권들이 되게 위험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미적분에서 기존의 상위권들이 합성함수를 해석하는 방법이라든지 도형을 근사적으로 다루는 방법들이 안 통하게끔 하겠다는 의지는 강력하게 보입니다. 시험지 자체에서. 자, 미분해보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분의 2x. 내가 마르고 닳도록 하는 얘기인데 도함수는 모양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부호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얘를 통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통분까지만 했으면 문제가 금방 풀려요. 이걸 통분을 안 하고 이 상태로 막 사선 점근선 이런 생각하면 이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상상력이 풍부해지면 안 돼, 얘들아. 사람이 상상력이 풍부해지면 비겁해지게 돼 있고요. 겁을 먹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나중에 너네도 살면서 한번 느껴봐.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게 될 거야. 자,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몇 x? 자, 어차피 분모는 절대 모든 실수에 대해 0이 아니죠. 따라서 분자인 몇 차 함수에? 4차 함수의 부호 변화가 이 fx의 증가 감소를 좌지우지한다. 전개해보면 x 몇 승? 4승. 얼른 안 불러?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3제곱 더하기 x제곱 그리고 2x 마이너스 2x 없어지죠. 아하, 이게 분석이 편해요. 이게 무슨 제곱하고 x제곱 그 다음도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 그러니까 도함수를 그리는 게 되게 편해. 그러니까 도함수가 부호만 영향을 받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대칭 W가 나와. 그래서 여기 얼마고 0, 여기 얼마? 1. 대답 좀 해줘라. 무슨가 하다가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멈췄다가 증가하는 되게 희한한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림이 돼. 그래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점? 0. 또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 그게 얼마하고? 0하고 얼마다? 1. 이게 지금 무슨 x가 되는 거야? fx.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를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gx가 대답 좀 다시 해줘라. 여기는 무슨 x고? fx,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죠? 얘가 얘를 기준으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했다고 봐도 돼요. 근데 대칭부터 먼저 할게요. y는 무슨 x가 있었는데 fx, 걔를 마이너스 fx로 바꾸는 방법이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x축에 관해 접어야 돼. 예를 들어서 봐봐. 이렇게 생겼어, f가. 그럼 마이너스 f는 이렇게 생겼어. 됐어? 이게 접은 거라고. 괜찮냐? 이렇게 뒤집었다고요. 뒤집었는데 별로 그림이 안 좋나? 뒤집으면 그렇게 안 되나? 이렇게 되나? 맞지? 어, 그래.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동.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 얘기야. 근데 잘 봐야 돼. 그럼 일단 얘를 얘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 X축에 관해서 접어야 돼. 그 X축이 어딘지 알아 몰라? 몰라. 그리고 밀어야 돼. 알겠지? 그럼 내게 잘 들어봐. 오히려 이 그래프적 해석이 도움되는 게 많을 거야. 이거 식으로 푸는 방법도 보여드릴게. 근데 지금 6월 평가원은 다층적으로 해석을 하자는 거야. 자, X축이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변곡점에 거의 붙어있다 쳐. 거의 붙어있다 치자. 듣고 있냐? 그러면 요거 대칭하면 그림이 어떻게 되죠? 요렇게 되는 거지. 맞아? 요렇게 돼. 자, 그럼 잘 봐. 지금부터 이 녹색 함수를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돼? C만큼. 됐지? 네. 그리고 B에서 끊어가지고 미분 가능하게. 네. 그럼 대답해라. 여기는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뭐죠? 음수. 근데 얘는 항상 뭐지?
양수 아니면 영. 그럼 이게 어디가 와서 여기 붙는다고 해도요, 음에서 양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그러면 미분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유일하게 미분 가능한 방법은 어디가 가서 붙어야 돼? 영인 지점이 가서 영에 붙는 방법밖에 없어. 다시 얘기할게. 원함수가 무슨 가였으니까 증가, 대칭, X축에 관해 접어버리면 뭘로 바뀌어? 감소. 그럼 감소인 지점을 적당히 오른쪽으로 밀어서 교점으로부터 감소에서 증가로 함수를 바꿔야 돼. 근데 그게 미분 가능하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지점이 붙으면 안 된다. 0에서 0으로 바뀌는 지점이 붙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주모. 요 점 보이죠? 요 점. 얘가 일로 와서 여기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방법이 벌써 여기에서 눈치가 채질 텐데, 현재 이 fx 있죠? 요거 요거 요거. 맞지? 여기에 어디를 얘들아? f0일 때의 지점과 f 어디일 때? 1일 때의 지점에 딱 무슨 점? 중점을 무슨 축으로 잡아서? x축. 여기를 x축으로 딱 잡아서. 괜찮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아, 좀 내 해봐. 그리고 요 점이 와서 여기와 딱 붙으면 그게 미분이 가능해지겠지. 듣고 있냐? 요 점이 일로 와서 딱 붙으면. 괜찮겠어? 그럼 봐봐. 어디였던 지점이 어디로 와서 일로 와서 딱 붙어가지고 그림이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 괜찮나요? 그럼 이게 얼마만큼 밀었어야 되는 거죠? 1만큼. 그럼 방금 밀어낸 양 C가 얼마고? 그렇게 해서 밀려난 지점이 어딘데? 거기가 경계가 돼야 된다. 되겠니? 그럼 B도 얼마고? 1, C도 얼마고? 뿐만 아니라 A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보세요. F0이 얼마예요? 아, 좀 넣어줘요. F0 넣으면 얼마고? A. 그 다음 1 넣으면 고난도입니다. 1 넣으면 LN. 2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면 얘랑 얘의 무슨 점이? 중점이 X축, 즉 0이어야 된다.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다? 거기서 A를 또 구할 수가 있다. 답 보니까 지금 LN까지 나와서 너저분한 게 맞다.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니? LN 2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몇 A가? 2A가 0. 여기서 A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B는 1이었고 C도 1이었고 괜찮니? 뭐 구하래? 일단 뭐 더하기 뭐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럼 B 더하기 C는 2고 맞지? 여기서 A 구하려니까 A가 어떻게 되냐? 아, 진짜 하기 싫다. 3분의 2 마이너스 ln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어떡하라고? 이거야 그냥 답이? 전개해봐. 3분의 1 3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 ln 2 그 다음 어쩌라고? 요거 P야? 요까지야? 뭐? 더하라고? 6분의 14, 6분의 3. 답이 6분의 11. 어떡하라고? 30 곱하라고. 이 나쁜 새끼 아니야, 이거. 그럼 답이 55.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이게 첫 번째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 두 번째 풀이는, 봐봐. 이 첫 번째 풀이를 기억해놔. 이게 훨씬 더 맞고, 자, 대부분 기억 못 하겠지만, 작년, 23년, 9월 모의고사 28번이 뭐였는지 생각이 나나? 작년? 막 여기서 올라가. 코사인인가 사인인가 막 올라가 여기서. 이게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막 이렇게 올라가. 비슷해. 그러다 여기서 훅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게 미분 가능해야 된다. 아마 그거 베낀 거야 내가 볼 때. 최근 기출 문제를 굳이 찾는다면은 이거야. 근데 이건 적분을 포함한 미분 가능성. 얘는 그냥 대놓고 미분 가능성. 더 쉽지. 근데 곡선의 개형이 비슷해. 곡선의 개형이.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두 번째 풀이는 뭐냐 하면 주목, 주목. 방금 이렇게 미분을 해본 결과 함수가 다 이렇게 생긴 거 맞죠? 근데 요 시계 주목을 해보면 이게 접선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0. 두 개 더해서 0 나오는 거는 음하고 양 혹은 양하고 음을 더하거나 아니면 뭐하고 뭐하고 더하거나 0하고 0하고 더하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지금 이 fx가 생긴 싸가지가 접선의 기울기가 뭐인 지점이? 0인 지점이 몇 군데밖에 없고 두 군데밖에 없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점은 없어. 따라서 뭐 더하기 뭐가 0이었던 거야? 0 더하기 0이 0이었다. 그렇게도 길은 열어놨어요. 그렇게도. 괜찮나요? 그러면
F'B하고 F'B-C 중 누가 더 크게? 잘했어. B가 더 크죠. 왜냐고요? 양수에서 양수 빼면 가만히 있는 양수보단 작을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되고? 0. 얘가 1. 그럼 B가 1이니까 C도 1이다. 그렇게도 나와. 맞아, 맞아. 그럼 B가 얼마고? 1. C가 얼마? 1. 그럼 이 주목. 그러면 F' 얼마하고? 1. F? 1. F? 0. 더한 게 0이다가 아까 그 중간을 친다야. 그게 중간을 친다는 식이 돼. 그렇게 해서 풀 수도 있어. 괜찮니? 근데 이렇게 푸는 건 내가 볼 때 우연이야, 이거는. 이거는 지나치게 식이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데, 이번 등급컷은 사실상 재수생까지 포함된 등급컷이라고 하면 작년 수능보다 낮아요, 지금.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작년 애들보다 애들이 바보거나. 아니, 정확하게 분석할 건 분석하자고. 작년 애들보다 현재 올해 집단이 바보거나, 아니면 이번 문항이 작년보다 어려웠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나는 어렵다기보다는 되게 당황스러운 시험지라고 생각해, 선생님은. 이게 시험지 자체가 성격이 그래. 일단 문제들이 비주얼이 그렇게 안 좋아. 이렇게 보면 특히 15번 같은데 막 구통양미 안에 절대값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면 짜증나. 왜 그런 사람이 있죠? 이렇게 만나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 딱 보면 아 씨발 짜증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 약간 그런 시험지야 이번에. 그래서 이과 상위권 학생들도 만나보면은 대부분 다 선택과목에서 틀렸더라고.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공통과목에 그만큼 시간을 많이 쓴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뒤에 가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안 빠졌다고.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또 그게 맞아. 왜냐하면 굳이 틀릴 거면 선택해서 틀리는 게 맞거든요. 틀릴 거면. 그래야 표점이 더 잘 나온다고. 그래서 이번도 작년 수능만큼 벌어져요, 지금. 확통하고 미적하고의 간격이. 거의 한 7, 8점 벌어집니다. 1등급 컷에서.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는 방증이에요. 그러니까 미적분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시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확통의 평균이 엄청 내려간 거야. 확통 애들 평균이 확 떨어진 거라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등급컷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문제 자체가. 그래서 작년 수능만큼의 어떤 뭐라 그럴까, 과목 간 분리, 유분리가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험지라, 그럴 때 그냥 이 좀 문제 내는데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 문제를 냈는데. 얘들아, 나쁜 문제는 아니야. 처음에 나 이거 시험지 받자마자 30번 풀었거든요, 선생님은. 아, 근데 씨발 안 풀려. 근데 이 30번은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선생님이 했었냐 하면, 자, 선생님 나눠드린 그 연계 문항 봐보세요. 3번. 지금 선생님이 니네한테 드리고 있는 3번이 학년도로, 연도로 쓰겠습니다. 2013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에요. 그때 11월 수능에 나왔던 18번 4점짜리 문제네. 자, 문제는 얘가 훨씬 더 심플해, 문제 자체가. 자, 적어볼게. y는 n이라는 상수함수와 y는 무슨 젠트? 탄젠트 x의 교점을 실제 그림을 당시에 제공했었고 n의 변화에 따라서도 보여주고 있어. 들어봐. 자, 요렇게 지금 탄젠트 함수가 그려지면 여기가 뭐분의 파이고? 2분의 파이. 여기다 y는 얼마를 그려? 1. y는 1을 그려서 만나는 점을 a1. 괜찮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또 그려지겠지, 얘들아? 여기가 뭐분의 3파이가 돼? 2분의 3파이. 그럼 여기까지 괜찮냐? 그럼 여기에는 또 y는 얼마를 그려? 2. 얘랑 만나는 점을 무슨 2? a2.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를 더 올려. y는 3이랑 만나는 점은 뭐가 되겠냐? a3. 자, 그럼 여기서 귀납적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대답 좀 해주셔. a1은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점근선을 좀 불러줘. 뭐분의 파이? 2분의 파이보다 작다. a2는?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맞지? 이걸 이제 좀 주장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 2분의 파이가 아니라 여기 뭐보다? 파이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상관은 없어. 근데 그냥 널찍하게 볼게. 내 맘이야. 그럼 2분의 파이보다 크고 뭐분의? 2분의 3파이보다 작다. 그 다음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분의 5파이보다 작다. A3. 이렇게 귀납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1반항 A에는 뭐와 뭐 사이겠어요? 이걸 대답 못하는 건 등차 수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분의? 2분의 이게 1파이죠? 3파이. 첫 번째 홀수 옆에 2, 두 번째 홀수 옆에 3. 여기 N이니까 여기에 N-1번째 홀수가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2N-3파이. 괜찮죠?
그 다음 여기가 2의 2분의 2n 마이너스 1파이. 이렇게 잡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이게 필요하다니까. 내가 볼 때 2번 30번 풀 때 이 생각을 안 하셨으면은 일단, 그러니까 2번 30번은 누가 잘 풀었었냐 하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떠오른 애들은 접근이 돼요. 어? 저거 예전에 해봤어. 이게 돼요. 근데 저게 안 떠오르잖아. 그러면 이건 미궁 속으로 가. 문제가 안 풀려. 진짜로. 알겠어요? 그래서 되게 기출에 강력하게 의존하는 문제야. 또 이렇게 낸 적이 있나 싶어 사실 평가원이. 이렇게 대놓고. 근데 이것도 그렇고 28번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전 기출 문제를 제대로 풀어본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거 마지막 질문이 뭐죠? 3번이? 마지막 질문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잠깐만 들어봐. an은 어디로 가는지는 이 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an은 어디로 가냐 하면 들어봐. an은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다 무한대로면 얘 뭐죠? 무한대. 얘도 뭐지? 무한대. 그럼 얘도 뭘까? 무한대로 가겠지. 그치?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거 맞아? 맞죠? 무한대로 가는 건 맞지. 괜찮아? 됐어? 근데 이걸 뭘로 나누면? 무슨 드위치 정리에 따라? 샌드위치 정리에 따라 어디로? 파이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지. 1차 1차니까. 그래서 얘는 아예 대놓고 질문이 n분의 an의 극한이야. 괜찮지? 이게 6년 전에 기출됐던 문제야. 됐어? 아 됐어 안 됐어?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이 4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 맞아요 안 맞아요? 주목 주목! 그리고 이거 내 예전에 니네한테 겨울에 풀었었는데 그때 이 문제 풀 때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문제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4번 4번 이거 기억나나 몰라. 이거 두 개의 발상이 연결된 문제야. 진짜로 제발 내 말 좀 믿어봐. 내가 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선생님이 생각보다 인생을 되게 착하게 살아가지고 올해 지금 굉장히 강력한 사건이 우리 학원에 있었지만 이게 위기가 잘 벗어날 거라고 나는 믿거든요. 선생님이 하도 착하게 살아서. 어이?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 니네한테. 이게 웬만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얼추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대단한 신기가 있고 있게 아니라 왠지 그럴 것 같다 그러면 글로 간다는 얘기 한 적 있지 않아요? 씨발 이 정도면 그냥 이번에 실통수만 복습하고 간 애들이 이긴 거야. 6월 모의고사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아니야? 그게 맞는데 내가 볼 때 자꾸 뭐 이상한 거 풀어 제껴봤자 뭐하니. 근데 그 문제가 내가 맞는 문제냐고. 그럼 또 나만 그 문제 강의하나? 전국에 있는 모든 온라인 강사는 다 강의하는 거 아니야 그거? 기출문제라는 거? 근데 어떤 문제의 방점을 찍냐 아니냐 그 차이 아닙니까? 근데 이건 내가 니네한테 되게 강조하면서 풀었던 문제일 거라고요. 일단 이 문제 볼게요. 봐봐요 진짜.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빌드업을 이렇게 하는 게 30번이면 가치가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0이면 여기에서 무슨 x에다가 사인 x에다가 여기까지만 그릴게. 무슨 선을 그리래요? 접선. 첫 번째 접점이 무슨 원? A1. 두 번째 접점이 A2. 이렇게 잡으라는 거 맞죠? 그래서 밖의 점과 곡선 위의 점까지의 기울기에 관련된 해석이기 때문에 이게 y는 무슨 x라고 한다면 sin x라고 한다면 맞지?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 여기가 an이 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대답 좀 해줘. 무슨 n, an, sin의 an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0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접선의 기울기 코사인 an과 같아야 된다. 그 식이죠? 자 그럼 식 불러주세요. an 더하기 2분의 파이 분의 사인 an이 코사인 an 양변을 예로 나누면 이게 지금 0이 될 때가 언제냐 하면 주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런데 이런 데 접할 일은 없어요. 이런 데 접할 일은 없다. 그럼 0이 아니니까 나눠주면 무슨 젠트 탄젠트 무슨 n이 얘가 1로 넘어가면 an 더하기 이게 일단 기억이죠. 기억이죠. 주목 얘가 탄젠트 누구랑 x랑 x 더하기 뭐분의 파이에 교점의 x좌표를 무슨 n이라고 하자 an 요 표현에서 이번에 30번을 따온 거고. 괜찮지? 여기 안 본다. 얘는 지금 y가 1일 때 y가 2일 때 y가 3일 때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함수가 이거였죠. 무리함수 요렇게. 그럼 걔는 얘를 베낀 거에 가깝지. 그럼 얘는 지금 그림의 상황을 봐주면 또 여기 안 본다. 걔 같은 이거 봐봐. 여기 지금 무슨 젠트 탄젠트 점근선 아까처럼 또 탄젠트 점근선 맞지? 근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야? 아 이게 훨씬 낫구만. 훨씬 더 이번 그림에 가깝구만. 그럼 여기도 무슨 원? A1 여기도 A2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얘도 만약에 똑같이 뭐분의 N분의 AN에 무슨 트 딱 때리면 이것도 답이 파이가 되는 상황은 똑같지? 같은 논리로 똑같지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예를 안 물어봤을 뿐이지 이 문제가 출제되기 전에 2년 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2년 전이래. 이게 2000 언제냐? 그거 써 있지. 19년 이게. 그다음에 이게 2013년. 그럼 6년. 오 씨발. 2019에다 6 더하니까 2025학년도 대충 비슷한데. 이것도 이거 약간 그런 음모 이론 같은 게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약간? 어? 이번에 내볼까요? 뭐 약간 이런 거. 지금 여기까지 납득은 갔어? 이 문제에서 물어봤던 내용을 이 그림으로 차용해가지고 새로 만든 문제라고 느껴져. 그럼 이 문제에서만 쓰이는 내용이 앞으로 이 30번을 계속 활용한다라고 하면 출제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그게 6월 모의고사의 핵심이야. 작년 같은 경우도 얘들아, 작년 같은 경우도 6월, 9월에 나왔던 내용을 11월에 그대로 차용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다니까요. 당장 예를 들면 이것도 어디에서 나온 문제 같아요? 삼강함수에 덧셈 정리가 있긴 하지만. 극한이죠. 근데 작년에도 6월 모의고사 30번이 등비급수 극한이었어요. 그랬다가 수능 가니까 정작 29번으로 옮겨졌지만 등비급수의 계산 문항이 나왔다고요. 어? 그러면 극한은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삼각함수랑 짬뽕한 문제로다가 이제. 알겠지? 이걸 9월에도 만약에 한 번 더 쓰잖아. 그럼 11월에도 쓸 수 있는 보장이 있다는 거지. 선생님 얘기는.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파보자는 거야. 이게 훨씬 낫지. 이게 평가원이 지금 시그널을 준 건데 좀 가려운 데가 허리인데 왜 자꾸 발바닥 긁어요? 그럼 무좀 생겨요. 그러니까 엄한 거 풀지 말라고 지금.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해석이 이해가 된 거 맞아? 그럼 일단 요게 핵심이야. 이 문제 30번에 따온 거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30번을 한번 풀어보고 요 4번 문제가 갖고 있는 속성을 좀 더 파서 마감을 하자고. 그리고 이제 얘는 기억한 상태에서 너네가 9월 11월 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잘 봐. 30번 문제는 짧아. 누구랑 누구의 교점을? Y는 10분의 루트 X. 얘들아, 무리함수가 나오면 이번에 공통과목 14번에도 있었지만 이 루트안이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이번에 14번은 컸던 이유가 진수니까 그런 거예요. 진수. 진수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얘는 0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두 번째, 또 Y는 누구? 탄젠트 X. 일단 그림은 너무 직관적이야. 오히려 이 문제보다 쉽죠. 그러니까 바로 그려보면, 바로 그려보면 여기 뭐 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괜찮지? 근데 여기 잘 봐야 돼. 지금까지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 벌어져. 이렇게 돼서 첫 번째 만나는 점이 여기가 아니야. 여기야, 여기. 괜찮지? 그럼 주목. 여기가 무슨 원? 그게 0. 여기가 무슨 2? A2. 여기가 A3.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질문에 좀 대답해 줄래요? A2가 뭐와 뭐 사이? 0과 2분의 파이 사이. A3가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 AN은 아까보다 하나 더 밀릴걸? 아까보다 하나 더 밀린다고. 2분의 2n 마이너스. 야, 이게 지금 3이지. 근데 여기가 첫 번째 올수지. 어? 그럼 여기가 n이면 여기가 n 마이너스 2번째 올수가 써 있어야 돼. 2n 마이너스 5파이. 듣고 있니? 2분의 2n 마이너스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진짜 여기 좀 봐주면 안 돼? 얘 뭐 분해? 그럼 여기도. 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천재가 아닌데? 앞에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놓고 낸 적은 없다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 때 저 기출문제를 풀어본 학생의 베이스라면 저식부터 떠올렸어야 된다가 내 생각이야. 저식부터 떠올렸어야 된다. 근데 지금 저 n분의 an의 극한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 나는 왜 지금 저렇게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냐? 나왔었으니까. 저렇게 나왔었으니까. 난 이게 의도라고 확신합니다. 선생님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서 누가 좀 와서 평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재하 쌤? 이렇게 한번 평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로. 그러면 문제 마지막 질문이 뭔데? 아직 문제 반도 안 갔지만. 파이. 아, 이건 문제 거의 다 왔지, 지금. 이러고 이제 문제 대답만 하면 되죠. 파이 제곱분의 1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얘네 3승 맞지? 주목.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요. 샘 생각은? 그래서 이 골칫거리를 파이 3승으로 날리는 거야. 근데 이게 이미 두 개가 죽는 거지. 그럼 선생 이게 일로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수렴해야 출제합니다. 몇 번을 얘기합니까? 수렴해야 출제한다고. 선생님 유튜브에서 남겼던 명언 중에 하나죠. 발산하면 출제 못한다고. 발산이 수능에 출제되는 방법 제보 받는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 논수령으로 내면 된다. 이 무슨 또라이 새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에 무슨 젠트? 탄젠트. 됐어?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게. 봐봐. 여기 좀 봐줘. 진짜 미쳐버리겠네.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무슨 n은? 얼마로 간다고? 파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의 n 더하기 1은 어디로 가게요? 왜요? 왜? 맞아요. 아니 이거는 파이로 가는 건 맞아. 얘를 bn이라고 하면 얘가 bn 더하기 1이니까 bn이 파이로 수렴하면 bn 더하기 1도 파이로 수렴하죠. 어차피 끝까지 가는 방향은 똑같을 테니까. 근데 난 지금 여기를 n으로 바꿔놨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고? 파이. 얘가 파이로 가면 얘도 파. 어허 얘들아 어허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을 이렇게 손.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은요 아니 진짜 들어봐요. 미적분에서 수열의 극한 왜 배우게요? 50벌 저 새끼 뭐 하려는 걸까? 이러지 말고 들어봐. 미적분에서 수열의 극한 왜 배우게? 구분구적법 증명하는 거에서 밖에 안 필요해. 구분구적법 증명하는 거에서 필요하니까 수열의 극한을 배우는 거야. 그럼 예전에 구분구적법을 문과도 배웠을 때는 이 수열의 극한이 문이과 공통책이었어. 그게 증거야. 알겠어? 근데 이 구분구적법에 관련된 얘기, 정적분과 급수에 관련된 얘기를 미적분으로만 옮겨 제끼다 보니까 수열의 극한이 딸려온 거거든. 즉 수열의 극한은 미적분의 본질적 단원이 아니야. 알았더니?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 2021년에 처음 개정됐잖아요. 21년, 22년에는 그래서 그 등비급수 도형 문제 말고는 안 나왔던 거예요. 수열의 극한은 메인 단원이 아니라고요. 그게 3점이었다고 항상 그 도형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킬러 문제를 없애고 변별력은 도외되다 보니까 기존의 미분적분은 나올 만큼 나왔거든. 합성함수도 나오고 삼도곡도 나오고 이제 낼 게 없어. 미쳐버리겠어.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괴물이 나오는 거야. 이게 본질적인 거는 이제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거지. 아니 왜 미적분 선택하는 애들한테 수열의 극한을 측정하냐고. 말이 안 맞지. 그럴 이 수열의 극한은 수열적 성격에 강한 거 아니냐고. 니는 동의가 안 되니? 그 다음 여기 탄젠트에 또 봐봐라. 이 문제는 싸가지. 여기 A에 뭐 더하기 이래? 마이너스 무슨 N? AN. 하고 전체의 제곱이라고 또 이게. 자, 그래서 일단 들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 파이로 가면 N분의 A의 N 더하기 1도 어디로 가고? 파이로 가고. 그 다음 잘 봐. 이게 지금 대부분 다, 이것도 일종의 근사 쳐서 풀거든요, 지금. 대부분이. 대부분의 쌤들이 다 근사를 쳐서 지금 풀고 있어. 유튜브에 올라오는 뭐 해설 웬만하면 봐봐. 그냥 이거는 받아들여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여기 리미트 하면 이것도 어디로 간다? 파이. 근데 이걸 왜 그러니? 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 이게 지금 파이로 간다는 건 왜 그래? 대부분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죠. 아니 들어봐. 뭐분의 파이? 뭐분의 3파이? 이게 무리함수가 위로 볼록이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눕죠. 그럼 이게 저 어디로 가면? 무한대로 가면 사실 이렇게 보인다는 논리야. 근사지. 일종의 근사를 치는 거지. 사실상 누웠다.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무슨 투가 붙었을 때, 리미트가 붙었을 때 이 둘의 차가 거의 파이로 간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요거랑 똑같지 않냐. 그럼 이렇게 잡으면 몇 주기가 된다. 한 주기. 이해했어?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 근데 그럼 봐봐. 아까 우리가 풀었던 어디 갔지? 4번 지운 거 있잖아. 응?
물론 잘 들어. 이거는 얘기를 해줘야 돼. 시험장에서 이 생각하고 있으면 병신이야. 시험장에서 나 이거 파인 것 같은데 엄밀하게 따지기 전까지는 이 문제 풀이를 거부하겠어. 이러면 안 된다. 안 돼. 그럼 안 된다고. 그냥 빨리 넘어가야 돼. 근데 나는 선생이니까 학습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저 논리가 그러면 아까 문제 풀었던 여기에서도 통하니? 조금 논리가 빈약하지 않나? 얘는 지금 안 눕잖아.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이게 졸라 올라가면 얘도 점근선이니까 이게 사실상 여기하고 여긴데 그럼 이거나 거의 이게 근사죠. 쉽게 얘기하면 저 멀리 가면 빗변이나 밑변의 길이나 어떻다? 같다. 아 드디어 근사가 부활했군요. 부활했어. 이제 우리 또 근사적 기술을 배워야 돼. 그게 맞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선생님 생각은 그건 아니야. 야 봐봐. 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면 이거부터 내가 니네한테 이해시켜 볼게. 진짜 이거 대현 선생님도 지금 되게 궁금해하면서 찍고 있을걸? 저 새끼 씨발 저거 어떻게 설명하려고 나한테 몇 번 물어봤거든 제가. 야 y는 x분의 1이 있어. 안 보면 뒤져.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답이 얼마야? 이게 증명이 필요하니? 이걸 증명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설명도 포기할게. 그냥 그림 그려보면 오우 다 알 거야 이런 거잖아. 아 이건 맞아 안 맞아? 이게 정확히 얘기해봐. 이게 다 안다. 안다. 근데 언젠가는 닿겠지. 어? 근데 그 언젠가가 언제야? 모르겠지. 그런 거라고. 극한의 세계는 그런 거야. 아 맞아? 야 이게 계속 내려가 안 내려가? 근데 여긴 다 안다. 안다. 그럼 언젠가는 닿겠지. 그게 이 답의 뜻이야. 이 답이 얼마라고? 0. 저 0이 진짜 0이야? 거의 0이야? 이것도 논란이 있지. 여기 써진 0은 진짜 0이야.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속성은 0으로 간다의 뜻이야. 그럼 내가 방금 뭐로 간다? 0으로 간다 할 때 얘는 리얼이야. 그게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갈 걸? 이런 뜻이라고. 맞지? 맞지? 주목. 이게 무리함수건 일차함수건 핵심은 이거 아니야? 이게 무한보 났어? 그러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여기 다 안다. 닿겠지 언젠가는. 그 논리는 이해가 돼? 그러므로 무슨 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슨 n은? a에는 언젠가는 점근선에 도달을 하겠죠. 점근선의 x좌표랑 똑같겠지. 이거는 고교 과정에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 이거는. 그러니까 선생님 이것도 근데 약간 근사치. 야 그럼 모든 게 근사죠. 우리 인생도 근사지. 선생님 키가 175.8이면 믿을래? 175.141592 뭐 그렇게 된다. 아니 지금 납득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이해는 된 거야? 그럼 잘 봐라. 진짜 리미트 a는 어디로 간다고? 근데 그 점근선을 뭘로 봐야 돼? 이게 좀 아까 독특했잖아. 나한테 배운 거야? 나중에 쌩까지 마. 진짜 여기까지 이해는 돼? 아 이것도 지금 당황한 친구들이 있어. 조석이 씨발 뭐하는 거야 이러지 말고. 아까 여기가 무슨 원이었고 a1 여기가 a2 여기가 A3, 요 뒤에가 지금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 그래서 이 뒤쪽을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고. 됐냐? 그럼 여기서 뭘 쓰면 되냐 하면 주목. 이게 1로 가는데 선생님 요 N하고 요 N하고 같은 N이에요? 그런 논란이 좀 있죠. 그런 논란이 좀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아까 우리가 풀었던 25번의 문제 같은 표현을 해보지 않니? 엿다 대고. 그러면 이거는 니네 시험장 가서 밝히면 안 돼. 그럼 나쁜 새끼야. 이게 0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고. 아니 얘가 리미트가 붙으면 1로 간다며. 그럼 이것 빼기 이거는 0으로 가겠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2라면 이건 어디로 간다? 이게 방금 우리가 풀었던 24번 아닌가? 5번인가? 에? 선생님 수업의 장점 중에 하나는 또라이 새끼도 이해를 해요. 아, 웬만하면 그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는데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 봐 이것들아.
이것도 0으로 가겠지. 네. 그럼 수렴 수렴이면 빼도 수렴이죠. 이렇게 돼서 얘가 넘어가는 거야. 이러면 고교 과정에서 증명이 가능한 것 같아. 쌤 생각에.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알겠어? 어. 그리고 너는 학원 어디 다녀? 그러면은 저 대치동에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는 믿고 가자. 증명했어. 최선을 다해서. 여기 좀 봐줄래? 아직 풀이 반도 안 왔거든? 이제 계산만 하면 돼. 자, 다시 우리가 방금 과거의 기출문제와 지금까지 풀었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 총 세 가지의 극한값을 얻어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분의? n분의 an은 얼마? 파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1분의 미안 n분의 a의 n 더하기 1도 파이. 여기 n 더하기 1, n 더하기 1, n으로 바꾸면 된다고 했어. 아, 지금 듣고 있니? 그 다음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a의 뭐 더하기 1? 마이너스 무슨 n? an도 파이. 요거는 이 문제 30번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풀었 이 앞에 봤던 기출문제 두 문제에서도 다 통해요. 알겠죠? 이 문제에서만 나온 성질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세 개에서 다 공통적으로 쓰여.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전을 합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마무리하죠. 이제 요거 풀면 되는 거 맞죠? 아,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이거를 첫 번째 이용하기 위해서, 듣고 있는 거냐?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를 이렇게 바꿔놨어. 괜찮지? 그 다음 여기는 탄젠트에 무슨 정의를 쓰라고? 덧셈 정의를 쓰란 얘기일 거야. 자, 이거 이제 계산 안 하면 큰일 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어떻게 돼? 1불 탄탄분의, 기억나죠? 그럼 1을 더하기, 탄젠트 an 더하기 1을 10분의 루트에 an 더하기 1로 바꿀 수 있다는 동의할 수 있을 거야. 허, 왜 이렇게 지우고 난리가 났구나, 내가. 샥 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요렇게 온 거니까 여기가 무슨 n이니까 an. 그럼 이게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는 거니까. 그럼 탄젠트 an은 여기 무리함수에 넣어도 된다. 됐어? 그럼 곱하기. 지금 요건 납득이 가시죠? 그 다음 여기가 원래 탄젠트 an 더하기 1 마이너스 탄젠트 an인데 그게 뭐분의? 10분의 루트에 an. 요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거를 무슨 곱을 해야 되는? 제곱을 해야 되는 그지 같은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거다. 알겠지? 자, 여기서 주목. 이게 지금 10 곱하기 10이니까 뭐 분해야? 100 분해. 그럼 분모분자의 번분수꼴을 정리하기 위해서 100을 좀 곱할게요. 뭐를 곱한다고? 아, 제발 집중 좀 해주면 안 돼? 여기 파이 제곱분의 1 곱하기 무슨 트? 리미트하고 아까 여기 바꿨던 거 기억나? 그럼 걔는 이미 파이 몇 승이었다? 3승. 앞으로 끄집어내고. 괜찮지? 내가 과거에 도형과 극한 문제 살아있을 때도 선생님은 이런 식의 계산을 많이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수렴하는 것들은 미리미리 빼낸다. 맞지? 그리고 이제 다시 무슨 트? n이 어디로 갈 때? 여기 전체의 제곱이고. 맞지? 여기 n3승이 아직 지금 대기 중이야. 맞아? 안 맞아? 자, 근데 여기 분모 문제 얼마 곱하자고? 100. 안 불러 좀 지옥 간다니까? 100 더하기 루트 a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an. 맞죠? 그 다음 여기가 10이 앞으로 빠지고요. 맞죠? 그럼 10 제곱하면 얼마예요? 100. 그것도 빼내요. 됐어요? 어, 불러 얼른. 루트 a에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여기 봐봐. 얘가 무슨 틀을 만나면? 리미트. 그게 파이가 되려면은 얘가 필요한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화를 해줘야 되는?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 일이 벌어져. 알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납득이 갑니까? 자, 그럼 유리화를 일단 또 해봐. 요거 이제 지워도 되지? 요것도 지워도 되지? 유리화 해보라고. 100 더하기 루트에 a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에 an, a에 n 더하기 1 마이너스 an. 그리고 헷갈릴까봐 이거 진짜 천천히 해준다. 우와, 저 새끼 오늘 졸라 친절하심. 루트 an 분의 1. 맞아? 그리고 여기에 무슨 곱? 그리고 밖에 n3승 출격 대기.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좀만 힘내시고 봐라. n의 2분의 3승을 여기다가 곱하고. 맞아? 이렇게 해서 제곱해도 돼. 됐지? 이게 an 끌고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나. 그리고 이게 의도인 게 분명해요. 확실합니다. 알겠죠? 이 상태에서 잘 봐라.
졸라 힘들어. 요 앞에 지금 뭐 버티고 있냐 이거? 백파이. 배고프네. 백파이. 맞아? 그다음 무슨 트? N이 어디로 갈 때? 주먹. 요거 아까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파이. 그럼 그것도 끄집어내. 아, 잠깐만. 이렇게 나와야지. 파이. 제곱에서 먼저 나온 거니까. 됐어? 아 진짜 괜찮니? 지금 나 혼자 신나면 안 된다. 됐냐 여기까지? 그럼 여기 이렇게 분의 1인 거 맞죠? 이거 또 헷갈리니까 잘 봐야 돼요. 곱하기야. 이렇게 하고 요거 더한 거에다가 이렇게 곱한 거라고. 됐냐? 근데 여기가 n의 뭐야? 이게 정체가 뭔지 알아? 루트 n 곱하기 루트 n 곱하기 루트 n이야. 아, 루트 n이 n의 2분의 1승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3번 곱하면 밑이 같을 때 더 세면 이게 그렇군.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무슨 짓 하는지 잘 봐. 이게 지금 원래 분자에 있는 거지. 그건 분모로 나눠도 돼. 똑같네? 이런 거. 그 얘기야. 이해돼? 그럼 잘 봐. 여기도 뭘로 나눌 거냐 하면 n. 여기도 뭘로 나누냐 하면 n. 그러면 두 개를 갖다 쓴 거야. 근데 선생님 이거 n 제곱 아니에요? 정신 차려.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통으로 나눈 건데 따로따로 써준 거야. 그리고 여긴 곱하기니까 따로 루트 n이 필요한 거야. 납득이 가쇼? 괜찮아? 자 그럼 힘내. 요거 n이 무한대로 가면 얼마? 0. 그 다음 여기 잘 봐. 루트 n 루트 n 쪼개면 돼. 그럼 요게 뭘로 가고? 루트 파이. 정찰해야 돼. 루트 파이. 루트 파이. 그럼 뭐만 남아? 파이. 현재 여기가 답이 뭐만 남았어? 파이 분의 1. 그 다음 잘 봐. 요거. 루트 파이 더하기 루트 파이 2루트 파이 분의 1. 맞지? 여기에 무슨 곱? 이러면 극한까지 적용된 거야. 앞에 누구 있어? 안 부르면 대학 못 가? 100 곱하기 파이 3제곱. 맞죠? 근데 요게 뭐예요? 4파이. 4파이 3승. 100파이 3승. 25. 이렇게 나오는 거야. 괜찮겠어? 네. 집에 가서 다시 풀어봐. 네. 혹시 너 이거 틀렸다고 그랬지? 이거만 틀린 거지 지금. 저렇게 접근은 했니? 그래. 파인수로 나가는데. 응. 그 0곱하기 이제 무한대 풀어. 그것도 부정형이죠.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응. 저기 유리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쉽지 않아요. 근데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의 극한이 파이로 간다라는 거에서 그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야. 어려운 문제야 얘들아.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이번 28번하고 30번을 비교하면 30번이 월등히 어려워. 월등히 어려워. 근데 문제의 길이는 28번이 훨씬 길고, 그리고 작년에도 28번이 더 어려웠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30번은 딱 보면 해볼까? 그러다 이제 망가진 애들이 많았겠지. 특히 기출 문제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아예 첫 번째 접근부터 꼬이는 거예요. 첫 번째 접근부터 꼬여. 얘들아, 대부분이 지금 이걸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많아. 이것도 당연한 얘기 아니야? 아, 이게 1, 참 미안. 이게 1이라는 걸로 이용해 지금. 이유는 이게 어디로 가고 내 수업 되면 파이, 얘도 파이, 파이분의 파이니까 1.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n3승, 2분의 3승을 넣는 게 아니라 저 an을 갖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해져 식이. 저게 거기서 막 머리를 써야 돼. 거기서. 같은 얘기긴 하지만. 알겠는가? 됐어? 좀만 더 힘내라. 아까 그 4번 문제. 그럼 그렇게 하면 그 연계문항 프린트까지 끝나는 거죠. 잘 갖고 계세요. 어차피 뭐 대단한 문제들 모아놓은 거 아니고 실통수 써머리일 뿐인데 이번 6월 모의고사 리포트적 성격이야. 그러니까 이번 6월 모의고사 보고서. 알겠지? 선택 과목의 문제에서 연계된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잘 공부하고 또 9월에 이런 게 나올 거고, 그럼 이거 두 개 잘 종합하면 적어도 선택 과목의 28, 29, 30번 중에 미니머 하나는 건지겠지 뭐. 하나가 그 안에서 안 나오면 개사기죠 이건 진짜. 그럼 평가원 시험 왜 봅니까 그럴 거면.
이해되지? 그게 차라리 이상한 출체불명의 어떤 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가서 뭐 한 회분에 3만 원짜리 모의고사 사서 푸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알겠어?